스트레이프 티셔츠에 카라 점퍼, 핀톡 오브진을 같이 매치했어요. 깔끔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가득. 레인부츠를 신어주면 귀여우면서도 러프한 느낌이 나서 더욱 캐주얼한 느낌이 낭낭해요. 전반적으로 어두운 컬러들인데 가방을 라임 컬러로 선택하여 포인트가 되었죠. 뒷모습을 보면 뒷밴딩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퍼와 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편한 핏이라 어디든 간단하게 입고 다니기도 정말 좋고 반팔의 기장이 긴 편이라 팔뚝을 전부 가려주어 팔뚝살이 많으신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어디든 매치하면 캐주얼하고 심플한 룩이 되어서 정말 기본적으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은 옷인 것 같아요. 반바지는 핀턱 디테일이 있어서 뱃살에 가려주는데 좋았고 뒷밴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허리를 딱 잡아주었기 때문에 편하게 꾸안꾸 느낌으로 입기 좋았습니다. 미키마우스 티셔츠와 소라색 슬랙스를 같이 매치해서 데일리하면서도 상큼한 느낌이 나는 룩이에요. 티셔츠 소라 컬러와 슬랙스의 소라 컬러를 맞춰서 통일되는 느낌? 티셔츠가 굉장한 오버핏이기 때문에 바지 속에다가 입었을 때 좀 더 날씬해 보이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라임 컬러 가방과 매치하면 더욱 상큼한 느낌? 슬랙스는 제게는 허리 부분이 조금 커서 아쉬웠는데 뱃살 부각이 없다는 점에서는 만족했습니다. 핀턱 디테일이 없는 깔끔한 슬랙스라서 더욱 깔끔한 느낌이 가득했어요. 노카라 숏자켓과 함께 매치했는데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나죠? 약간 오버핏이라 깔끔하면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데일리 룩, 편한 오피스 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룩의 포인트는 깔맞춤. 컬러만 잘 맞춰도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흰색 블로퍼에 소라색 가방까지 매치해주니까 더욱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죠? 베이지 슬랙스에 흰티, 그리고 아이보리 카라 잠퍼를 입어줬는데 깔끔하면서도 모던한 듯, 캐주얼한 듯. 전반적으로 밝은 컬러에 연한 베이지 빛이 도는 편이라 봄과 정말 잘 어울리는 느낌이죠? 슬랙스가 핀턱 디테일이 있어서 허리가 더 슬림해 보였고 점퍼 역시 뒷밴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좀 더 캐주얼한 무드에 연출이 가능했어요. 여기에 선글라스를 딱 써주니 조금은 더 트렌디한 느낌이죠? 선글이 끼고 힙한 척하기. 티셔츠의 레터가 붉은 컬러라 베이지 슬랙스와 매치했을 때 무난하게 잘 어울렸어요. 티셔츠의 소매 기장이 원래는 긴 편인데 두 번 접어줘서 좀 더 딱 맞게 연출해줬어요. 티셔츠 사이즈가 완전 오버핏이 아니라 롤업해주니까 좀 더 기본템인 느낌? 슬림한 느낌. 오버핏을 입으면 부해 보이시는 분들에게 더욱 잘 어울리는 티셔츠입니다. 저도 오버핏보단 정핏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 더욱 슬림해 보여서 만족스러웠어요. 핀턱 디테일의 바지가 굉장히 뱃살을 커버를 해주면서도 허리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정말 날씬해 보였답니다. 블루 셔츠에 로우라이즈 스커트를 매치해줬어요. 요즘 정말 많이 보이는 조합이죠? 거기에 송구리까지 찹찹! 로우웨스트 스커트는 확실히 많이 짧은 기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스커트와 반바지가 합쳐져 있는 디자인을 입어야겠다 싶었어요. 그 점이 좀 아쉬웠는데 셔츠를 꺼내 입으면 뱃살 부각이 없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었답니다. 셔츠를 꺼내 입는 것과는 다른 분위기로 치마 속에 셔츠를 넣어 입으면 조금 더 다리가 길어 보이고 허리가 상대적으로 얇은 제게는 더 날씬해 보였어요. 여기서도 선글리는 빠지지 않죠? 미우미우스트 스커트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셔츠는 릴렌 소재에 꺾일거리는 소재라 여름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이었는데 오버핏은 아니고 정핏으로 입을 수 있는 셔츠예요. 내가 오버핏을 입으면 조금 부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약간 넉넉한 셔츠를 입어주면 오히려 더 날씬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흰 셔츠에 솔라 슬랙스의 조화가 정말 청량한 느낌? 이렇게 입고 다녔을 때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줬는데 청량, 깔끔해서 지금 입고 다니기 딱 좋은 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슬랙스가 제게 생각보다 좀 많이 큰 편이라서 넉넉한 핏이었는데 찰랑거리고 찰흙거리는 소재라 여름에 입기 정말 좋은 슬랙스인데요. 찰흙거리기 때문에 정말 날씬해 보였고 기장감이 길어서 다리가 더욱 길어 보였어요. 청량함을 한 방울 더 주기 위해 화이트 컬러의 블루퍼를 같이 매치했는데 정말 깔끔 그 자체. 블랙 컬러의 슈즈보다는 화이트 컬러의 슈즈가 소라색과 이어지는 느낌이 강해서 다리도 더욱 길어 보인답니다.
여기서 꾸리가 난입을 해가지고 저의 룩을 가리긴 하는데 너무 귀엽죠? 자켓까지 셋업으로 입어졌는데 자켓 역시 살랑거리고 촤륵거리는 소재라 여름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고 촤륵거려서 핏이 예뻐 보이고 날씬해 보였어요. 기니감이 생각보다 엄청 길어서 엉덩이를 다 가리는데 키가 작은 제게는 길이감이 긴 게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찰랑거리는 소재라 길이가 길어도 부담이 없더라고요. 허리 부분도 조절할 수 있는 끈이 있는데 이거를 끈을 매주면 조금은 더 포멀한 느낌이 나네요. 저는 지금 머리 스타일과는 잘 어울리진 않아서 끈을 자주 하고 다닐 것 같지는 않아요. 밝은 컬러의 캐주얼한 룩, 스트라이프 티셔츠엔 언제나 뭐든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베이지 컬러의 로우라이즈 스커트와 함께 매치하니까 귀엽고 캐주얼한 느낌의 분위기. 카라 점퍼와 함께 매치했는데 요즘같이 일교차가 클 때는 꼭 아우터를 가지고 다녀야겠더라고요. 점퍼가 바스락거리는 소재라 여름 장마철에 입고 다니기 딱인 점퍼. 아우터를 벗으면 귀여운 미키마우스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딱! 스커트의 길이감은 짧은 편이라 돌아다닐 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다리는 확실히 더 길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반바지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네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귀여운 룩! 이런 로우라이즈 스커트에는 벨트 조합이 정말 빠질 수가 없는데 벨트를 하면은 확실히 더 미우미우스트로 더 입을 수가 있었어요. 벨트를 안 하면 조금은 더 캐주얼한 느낌인데 여기에 벨트를 같이 쳐주니 조금은 더 깔끔한 느낌이 연출되었습니다. 무난한 데일리룩으로 연보라 컬러가 봄과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네요. 부츠컷 팬츠와 매치했는데 조금은 여성스러움과 귀여움이 공존하는 분위기. 예전엔 이렇게 많이 입고 다녔는데 오랜만에 입으니 상큼한 느낌이긴 하네요. 어깨에 퍼프 디테일이 살짝 있어서 팔뚝살이 많은 분들이 입었을 때 날씬해 보이는 블라우스. 부츠컷 팬츠는 완전 헤어웨스트라 허리를 딱 잡아주는데 단추가 두 개 있어서 허리를 더 잘 잡아줬답니다.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쫀쫀하게 잡아주는 편이기는 했어요. 역시 봄에는 꽃 원피스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폰 원피스가 촤렉 떨어지는 핏이라 날씬해 보였고 랩 원피스라 허리를 잘 잡아줘서 여성스러운 무드의 원피스였어요. 저는 실은 짧은 원피스는 잘 입지 않는 편인데 부츠와 함께 매치해서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었어요. 찰떡은 아니지만 그래도 봄에 하나쯤은 꼭 입고 싶은 꽃 원피스. 팔 부분이 시스르라 더욱 여리해 보였고 살랑거리는 느낌이라 꽃놀이 갈 때 입기 정말 좋았어요. 저도 벚꽃 구경을 갈 때 입고 다녔었는데 인생샷 건졌습니다. 인스타에 올려놨는데 제 일상이 궁금하시다면 인스타 팔로우 하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편안한 무드의 조거 셋업. 스퀘어넥 탑나쉬와 함께 입어주면 좀 더 힙한 느낌이 낭낭하죠? 그래서 썬글이 느껴졌습니다. 썬글이에 라임 컬러 가방까지 함께. 어글리 슈즈를 신어줬는데 이 모든 게 찰떡이네요. 나시 대신 티셔츠로 셋업해줬는데 아무래도 편안하게 입기엔 이렇게 셋업으로 입는 게 좋겠죠? 색감이 통통 튀는 컬러의 소라색이라 포인트가 제대로 되면서도 편안하게 집 앞 마실 나갈 때 입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버핏이라 편하게 입기에도 좋아 집에서 귀여운 홈웨어 룩으로도 제격! 크로스백을 모으고 모자까지 써주면 집 앞 산책 나가기에도 정말 딱이에요.